재미난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 관통기를 얼마 만에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관통기 안 돌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인데, 제 관통기 왜 들고 가냐? 변기를 뚫러 가겠죠. 원래 변기 뚫러 안 갑니다. 지금 안간지 한참 됐어요. 안 가는데, 선배네. 선배가 연락이 왔어. 4일 전부터 화장지만 버리면 막힌대. 뭐가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 웃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변기 뚫으면 업자들 이렇게만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세요? 변기 뚫으러 왔어요. 변기 뚫으러 왔다고. 나 씨, 변기. 나 언제 뚫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어? 내 형이니까 온 거야, 제가. 어? 내가 사기 쳐먹으려고. 어? 사기 쳐먹으려고. 좋네, 안 내려가.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 뭐 넣었어? 모른다니까. 이게 웃긴 거는 저걸로 뚫었을 때, 물또잘 내려가더라. 와싸, 아, 뚫렸는데. 뚜루뽕으로? 압축기로? 근데, 아니야. 이거 휴지만 들어가면 계속 걸려, 뭔가. 주차비 줘야 돼. 어디서 냈어요? 안 냈어? 신호창 들어가지. 아, 못 들어가. 왜? 아, 그거 있어갖고? 응. 야, 그거 그냥 열리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버렸지? 응. 아침에 대학원 땄지. 거기 어떻게? 너무 길게 들면 안 돼. 아니, 여기 뭐 떨어진 거 없어? 모르겠어. 근처에서 이런 거 하는 거 그네, 화장실 버렸어. 좀 전에 불려본 거야? 12시 정도에. 아, 안 빠지네? 뭐, 내가 뭐 들어갔는데? 칫솔 들어간 거 아니야? 칫솔 뭐 이렇게, 일회용 칫솔 뭐 이렇게 많아? 아, 친구들 와서 자고, 뭐, 딸내미도 야들내미 와서 자고 하네. 그러면 뭐, 그때 누구 왔었어? 4일 전에? 아니, 없었어. 그래? 뭐, 여기 뭐 들어갔는데 다 나와. 알지? 자, 이제, 사기치는 업자들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어? 어떤 업자들 와가지고, 잠수 변기 막힌 거잖아, 100%. 맞겠지. 이게 배관이 막히면, 일로 물이 나와. 아래로 물이 나오고, 이건 진짜 변기가 막힌 게 맞아. 근데, 이게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모르고 처음부터 관통기를 돌려버리면, 그게 이제 뺄 수도 있는 게더 막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업자들이, 이것만 와가지고 돈을 얼마 못 받아가니까, 변기를 뜯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를, 넣어가지고 액션만 채우는 거야. 넣지도 않아, 다. 요 앞에서만 깔짝깔짝 대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들어가요 하고서 이제 변기 뜨는 거예요. 관통기를 뭐 들어가는지 봐야 돼. 최첨단 아니야? 내 지금 400만 원짜리고 뭐 들어갔을 게 분명히. 뭐 들어갔겠지. 일단은 어? 아직 뭐 이물질이 뭐 딱히 보진 않아. 뭐요? 아, 이게 지금 화장지하고 똥이랑 같이 다 있겠지. 숙변인데 지금 뭐 이물질 아니고 화장지. 화장지 말아서 버려? 아니? 그냥 저기도 흙 내리고 버리지. 이거 변이 숙변일 수도 있어. 오래돼가지고. 그럼 저거를 일단 털고 봐야 돼.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봐야겠다. 잠깐만. 리얼하지?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단순히 막힌 거면 이제 관통기로도 되는데, 나는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도 본인이 기억하기에 이제 아무것도 보면, 관통기가 이 정도는 그냥 들어가. 그렇구나. 이거 자주 막히면, 근데 변기가 이거 나쁜 변기는 아닌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들어가. 잘 내려가지? 자, 이제 확인해야 돼. 여기 또 확인해야 된다고. 이거 끝이 아니라. 좋네. 하나 사. 더 내려볼게. 이거 뚫어보면 이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원인이 나왔지? 저거 뭐야?
이거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이야 뭐야? 나무젓가락. 이게 뭔가 원인이 있는데 계속 걸리는 거야. 이제 알겠지? 예, 네, 줄에서 계속 걸리는 거지? 저거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병줄 뜯는 거야. 병줄 뜯어줄 필요는 없고, 저거를, 자, 이게 아무리 지나가도 봐봐. 이게 왜 저게 안 되냐면, 관통기 같다고 왜 안 되냐면, 관통기는 딱 지나간 자리만 계속 지나가. 응, 그래서 저런 게 딱 가면은, 이렇게 가도, 이걸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 저 지금 딱 스프링 여기 있잖아. 이게 자꾸 화장지를 걸리게 한 거야. 그렇지. 내가 느끼면서 되게 힘들었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저 정도는 배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 정도 크기는 없어졌잖아. 됐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니 봐봐. 아까 같이 한 번에는 뚫었어, 그지? 응. 그럼 뚫었다고 가 사람들이. 그지. 내려갔지. 뚫었어. 갔지. 그럼 이제 갔는데 오늘 저녁에 또 보내 또 막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형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아까는 뚫고 갔는데 그때 분명히 내려갔잖아, 근데. 뚫은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거야. 야, 요 위치가 어디냐? 여기 맨 여기 변기랑 아니 변기 변기랑 합해지는데. 자, 근데 밑에도 볼 거야. 이래서 내시경을 봐야 되는 이유야. 근데 만약에 다른 업자들은 아까 같이 이제 상습적으로 막히지. 그럼 변기 뜯은겨. 또 막히니까. 자, 이후에 이제 배관. 여긴 배관이라고 이제. 요 건물 배관이라고. 업장 다 내려갔잖아. 됐어, 50만원. 50만원 뭐? 됐어. 커피는 하나 사줘, 씨. 아까 집에 커피. 아, 음료수나 주면 돼. 잠깐만. 여기서 사기 치려면 이제 또 다른 수작을 해야 돼. 잠깐, 물 잘 내려가요? 이제 막, 씨, 깐죽거려야지, 이제 막. 세면대 물 내려가냐고, 막, 씨. 야, 근데 이 건물도 물때 많이 낀다. 물때 많이, 이. 저 그냥 설탕커피 먹어라. 하루밖에 없다, 블랙밖에. 이게, 여기도 나중에, 이 오피스텔 특징인데, 여기 오피스텔이 맞지?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건물을?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이렇게 물때가 많이 껴. 여기 몇 년 됐지? 여기도 한. 여기도 한 20년 가까이 되지. 여기도 어딘가 세대의 봉수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여기는 변기 혼자 지 혼자 물 빨려나가고 이런 건 없지? 다행이야 그래도. 막 다 떠내려갔잖아. 그래서 내시경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와갖고 요즘에 새로 생긴 업자들이 와갖고 이거는 그 업자가 나한테 제보를 해준 거야. 떠내려가고 여기서 깔짝대고서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런. 그래서 변기 뜯어야 돼요 하고 뜯는 거야.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뭐 있어? 혹시 이쑤시개는 아니었어? 아까 이쑤시개 치고는 컸어. 이쑤시개 아니고 애들 뭐 먹어서 뭐 보는 거 아니야? 그 세워져 있다가 눕혀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나무 색깔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던 것 같진 않은데? 언제 그게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안 되지. 뭔가 좀 깜깜하게 내려가는 느낌. 왜 물이 딱 한번 쭉 내려가야 되는데 점점 차이면서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 막힌 거 맞다. 아까 영상 보내준 거 보니까 막힌 거 맞는데, 변기가 막힌 거 맞는데, 그게 거기에 화장지가 계속 쌓였던 거야. 그래요. 저기 우연찮게 저걸 해서 그런 거 휴지가 딱 녹아서 들어가면 물 잘 내려가고 뜨렸다 하고 좋아했지. 근데 불면서 이제 불면서. 근데 원래 원래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 그래서 여기 위에 항상 주위에 치수 같은 거 이런 거. 그 뭘까? 뭐 한번 꺾은 거 같은데, 뿌질러 트린 거 같은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향? 아닌가? 그거는 이때까지 뽑은 적이 없어. 내 동생 보내가지고 돈 많이 받아오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야 사기치고 와라라고 얘기하려다가 아 시간 날 때는 동생이랑 같이 다녀. 야, 혼자 안 다니고 일 가르치면서. 아 이제 나도 혼자 일하는 거 힘들어. 어 기본 장비는 다 갖고 다녀. 그래서 나 실내 작업하는 거는 걔 혼자 다 보내. 어 내가 안 가고 내가 얘 다 보내고 그 뭐지? 뭐 싱크대 박힌 것도 다 얘 보내줘. 보내고 그냥 용돈벌이 하라고.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큰 작업 갈 때만 얘 데려가서 이제 이... 와 진짜 관통기를 전 진짜 한 1년? 기름칠을 그나마 해놔가지고 녹이 들러온 건데 진짜 관통기 안 돌려본 지가. 야, 이거 그래 혹시 몰라서 갖고 다녔거든. 혹시 몰라서 진짜. 네,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실내 작업은 이제 거의 안 다니는데 특히 변기 막힘은 예전부터 이제 저도 초창기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기 막힘을 많이 다녔잖아요. 내시경도 많이 보고 아마 제가 변기 내시경을 확인을 하고 이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 단순 변기 막힘도 쉽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아까 같이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 딱 박혀버리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막혔을 때 또 업자 와서 관통기 돌리고 가고 또 막히면 또 관통기 돌리고 가고 심지어 정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뭐 이게 잠깐 뭐 1, 2개월이 아니라 뭐 1, 2년? 뭐 이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변기가 자주 막혔던 변기 예, 한 번도 그냥 관통기로만 작업을 했지 그 변기를 뜯어볼 생각을 안 했던 그러니까 뜯어봤으면 아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관통기로만 뚫리니까 계속 그냥 막힐 때마다 뚫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계속 상습적으로 막혀있는 변기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아 변기는 무조건 내시경을 봐야 된다. 예, 변기는 무조건 내시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관통기를 써가지고요 더 돌려버려서 더 박히게 해가지고 변기를 교체한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제 제가 예전에 제 영상 찾아보면 그런 변기가 있을 겁니다. 앞서 다녀가신 업자분이 관통기로 그냥 무조건 돌렸는데 예, 그냥 오히려 그게 더 박혀가지고 변기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어떻게든 빼드렸죠. 예,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이제 가지고 비하를 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변기 내시경을 쓰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돈 더 벌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내시경을 얻다가 해도 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변기 내시경을 보는 이유는 아까 같이 예를 들어 뚫고 갔어요. 그러면 오늘 또 화장실 쓰잖아요. 그럼 이따가 또 전화 와요. 또 막혔다고. 계속 가야 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막혔다 그러면 아우 고객님 뭐 또 버리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그날 뚫었는데 그날 또 막혔어. 그러면 이거는 얄짤이 없어요. 무조건 AS 가야 돼. 예. 근데 단지 그 변기 하나 뚫고 나서 그 얼마나 받는다고 가가지고 또 AS를 또 갑니까 그걸. 예. 저는 그런 헛걸음도 싫고 다시 전화 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내시경을 본 것이죠. 근데 너무 자주 막히는 이제 그런 변기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9%가 꼭 뭐가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특정적으로 자주 막힌 변기들은 이런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변기 막힘을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보면서 진짜 별의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변기에. 예.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느끼기에 여러분 보더라도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거를 내시경을 안 보고 관통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뚫으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작업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게 왜 현명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막혔어. 예. 상습적으로 막히는 변기는 꼭 내시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한 뭐 어쩌다 한 번 딱 막힌 변기야. 그러면은 내가 뭐가 들어간 거에 아니다 싶으면 뭐 인터넷 찾더라도 이왕이면 그 동네에 계시는 업자분을 이렇게 하신 게 낫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게 뭐 그냥 변기 막힌 키워드를 찾았어요. 근데 그 업체 사업장이 뭐 먼데 있어, 뭐 가까운데 지나가다 들리면 모르겠지만 먼데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 먼 거리로 오질 않는단 말이야. 사실 내시경을 봤을 때 이거 변기를 뜯지 않고 내시경과 이런 거죠. 내시경도 안 보고 변기를 뜯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내시경을 보고 아 이거는 고객님 변기를 뜯지 않고 나서는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업체들이 오자마자 막 관통기를 돌리는 액션만 취한 다음에 이거 안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변기를 뜯어버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거는 필드에 뜨는 사람 제보를 해준 거야. 자기가 다 봤기 때문에. 예. 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본 사람이.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문의할 게 있는데 혹시 네. 아파트 변기 막힌 것도 해주시나요? 어디신데요? 대성동에, 가오동에 은호성 2단지거든요? 예. 그래서 해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아, 지금이요? 아니요, 아니요. 내일 뭐 오전 정도에. 아, 그, 변기가 뭐, 자주 막혀요? 아니면 처음 막히신 거예요? 가끔씩 막히는데 애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똥을 싸면. 그걸 내리지 말고 저걸 해야 되는데 누르다 보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네. 내일 오전이건 아니면 오늘 오후건 이따가 네. 그 직원한테 예 갈 수 있는 통화하고 이 번호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